오늘 성경과 정치 13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적 세계관의 필요성과 핵심 내용,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시간 동안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조목조목 웨인 그루뎀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책을 지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오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미국의 좋은 그 기독교 신자 또 기독교 자체를 전공을 한 이런 훌륭한 분이 성경이 정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정치에 대한 기본 원리들이 이 책의 이제 앞부분에 이제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하면은 그 150페이지 그 앞부분을 이제 다 마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핵심 원리들, 기본이 되는 기본 원리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이 무질서가 이렇게 넘쳐나는 이 세상, 특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짐승들까지도 악해져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짐승들끼리 죽이기도 하고, 이제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될 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면 인류가 이제 망할 수도 있고, 또 엄청나게 포악한 이런 독재자가 이제 나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기도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세상이 이제 진행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 뭐 미국 정부 이렇게 얘기할 때그 정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교 분리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영역에 속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한 영역에 속한 그런 일들, 이런 거를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지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가에 국교를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뭐 기독교든, 뭐 캐톨릭이든,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아니면 무교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종교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향력은 법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정부가 많은 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법 중에는 악법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성이 어떻게 결혼한다는 거를, 그를 헌법에, 뭐, 헌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법관들이 그렇게 해갖고 말대로 헌법에다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똑같이 그와 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악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교회에도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그 일은 특별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올바른 투표를 통해서 그 길이 이루어져야 된다.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표를 제대로 하고 또 가능하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법을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화도 하고 뭐 편지도 보내고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세상에서 악을 줄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루뎀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성경과 정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치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안락사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요새 이제 자본주의 그만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제 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성경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느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토탈 트루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가감 없이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도 그걸 듣고 그걸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원리들을 이제 지금까지 그루댐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를 앞으로 이제 다루려고 그러거든요. 그 실질적인 문제는 예를 들면 뭐 낙태. 그럼 낙태를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성애가 지금 아주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이거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또 우리나라 같으면 뭐 4대강 뭐 보를 해체해야 된다, 그대로 둬야 된다, 이게 결국 환경 문제잖아요. 그렇죠? 또 원전을 탈원전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뭐 태양광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다 환경 문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셨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이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정립을 해야 된다. 그루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계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계관이 없습니다. 세계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좌익 정부에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이 올바로 정신이 들어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 왜 그러냐, 세계관이 돼 있지 않은 거. 그저 구원 받는 걸로 그거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뭐 혈연, 지연, 학연,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고 가서 그냥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어떤 의미에서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보고해야 될 때, 좌익 정부를 선택해서 투표하고 한 거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실 거라고 분명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에요. 제가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이 아무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녹색 안경을 쓰면 녹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 사람이 이렇게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근데 불행하게도 세상에 살다 보면 불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불신자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계관과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세계관이 항상 부딪힙니다. 이렇게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정확하게, 확고하게 이렇게 정립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관을 확실하게 이제 정립을 해야 된다. 세계관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세계관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창조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진리.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자고,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 그 다음에 하나님과 창조 세상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과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은 그냥 완전히 180도 틀립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계관의 충돌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돼요. 사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큰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편한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세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참 뭐 저 옆에 있는 교수님들하고도 요새 식사하러 가면은 매일 뭐 여러분 늘 이야기하듯이 이건 나라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지금 다들 그러고 있어요. 옆에 있는 교수님들도. 제가 참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아 뭐 좋다 그러고 그런 교수들도 지금 다 돌아섰더라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지금 아주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교수 사회가. 그렇게 됐는데도 그분들이 느끼는 갈등하고 내가 느끼는 갈등은 갈등이 또 달라요. 그분들은 그냥 뭐 경제가 이렇다 어쨌다 해서 그냥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연금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 연금 하나도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 연금을 못 하게 됐다. 그분들은 관심이 이제 그런 거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런 일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는 그런 과정 중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민의 민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게 통하는 거는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그리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아르헨티나라든지, 쿠바라든지, 뭐 이런데, 이게 결국 뭐냐면, 민도가 낮은 데서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민도가. 그러니까, 민도가 높으면은, 오래 갑니다. 이거 오래 좋은 시스템이. 근데 우리는 좋은 시스템이 지금 오래 못 가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미리 맛보게 될, 이와 같은 그런 안타까움.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있는 거, 이 교회의 이런 현실,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겹쳐지다 보니까 아주 갈등이 더 심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세계관이 뭔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확고하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세계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는 확고하게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고하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관의 이제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가서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 그 안에 있는 모든 별들과 해와 달과 그렇죠 지구와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그 안에 이제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하고 관련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는 거니까 뭐 별들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을 사는 거니까 세상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준 것 아니면 인간이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걸 보면 11절에 가서 보면 식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에는 새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이제 창조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이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고래는 포유류인데 포유류도 하나님이 그때 만드시는 거예요.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짐승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 모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7절에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제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건 없던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지구가 이만하잖아요. 얼마 전에 아폴로 11호가 뭐 50주년이 됐다 그런가? 달 이렇게 착륙? 뭐 이래갖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내놓으면서, 아, 저기 목성이 이렇게 이제 탐사하는 그런 그 우주 탐사선이 거기 목성 근처에 거의 가서 지구를 찍은 그와 같은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거기서 보니까 지구가 콩알보다도 작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지무지 무거운 건데, 거기 가서 보니까 콩알보다 작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진에. 근데 여러분, 이 무지무지 무거운 게 옛날엔 없었습니다. 연력학자의 일법칙이 뭘 얘기하냐? 물질이나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보존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AD 2000년이다. 그럼 2000년에 무게가 여기 전 우주 공간의 무게가 이만큼 있었다. 여기부터 이게 0이랑 놓고 여기 그렇죠? 그럼 쭉 돌아가면은 쭉 돌아갈 때 어떻게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전체 무게는 변함이 없어요. 그 안에 뭐 광도 생기고 연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도 전체 무게, 전체 에너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시간이 0이 되는 그 순간에 그렇죠? 무에서 이 전체 무게가 생겨난 거예요. 그거를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쭉 돌아갑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돌아가도 온 우주 공간의 전체 무게, 온 우주 공간의 전체 에너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생성되거나 소멸이 안 되니까 변함이 없어요. 형태는 변하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쭉 가면 어딘가 생긴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긴 시점이 여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생긴 그 시점이. 그것이 생기기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핵심 요소라는 거. 자, 그러면 창조했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뭐냐? 그러면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은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충돌하잖아요. 한 1850년경부터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이와 같은 거짓 이론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창안이 돼서 그래서 슬금슬금 세상 안으로 들어오더니 지금 한 150년, 160년 됐는데 거의 99% 이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무에서 그냥 유가 생겨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모든 것이 진화했다. 진화했다고 얘기 안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왕따가 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자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 세상 창조, 사람 창조, 모든 창조물 창조 이것이 배제가 되면 우주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이들에게 숨겨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 그러고 원숭이는 어떻게 나왔냐? 그 전에 또 미개한 게 있고 맨 끝에 가면 아메바가 있고 아메바는 어디서 나오냐? 그냥 흙덩어리가 오랫동안 태양열을 받고 빛을 받으면 무생명체가 생명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그렇게 학교 시스템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경우 정말 이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세워져서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전 미국도 다 똑같은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주와 세상이 창조가 됐어요. 시간과 공간이 창조가 됐어요. 성경 그대로 믿으면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살려고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 에너지, 그렇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생겨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부정을 합니다.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쳐요. 200억 년이 됐다 그러고, 그렇죠? 뭐 빅뱅이 생겨서 모든 게 생겨났다 그러면 그 빅뱅 안에 온 우주가 다, 이 빅뱅이라고 하는 거 콩알만한 이 물체 안에 온 우주 공간이 다 들어있다 다 튀겨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건 누가 만들었냐? 그건 대답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해요. 요거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무게, 그렇죠? 그건 어디서 나왔냐? 대답을 못 합니다. 못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얘기하지 말고 그 이후부터만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되면 창조물은 그분께 경배하고, 그렇죠? 마땅히 그분을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주인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창조자 이런 거, 창조 이런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배치해 놓으셨음이 확실하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하늘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한번 봐라. 그 별들을 보고 그게 그냥 생겼다고. 말 그대로 우리 지구는 그런 모든 별들 다 합친 그런 무게에 비하면 뭐 수십조 분의 일 정도나 될까, 이렇게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은 그건 뭐 말할 수도 없고 정도로 작은데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생기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모든 게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지 않느냐. 얼마 전에 대관령 거기 목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양들이 있고 뭐 염소도 있고, 가서 보니까 염소도 아주 상당히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염소가 양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생긴 게.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양하고 염소를 갈른다는 얘기가 이런 거고, 아주 완전히 틀려요. 양하고 염소는 생긴 것 자체가. 거기 이제 소도 있고. 근데 그날 가서 보니까 대관령 목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풀만 있어요. 근데 그 풀을 먹으면 다 우유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신비가 아니잖아요. 우유는 단백질인데 이거 풀은, 이건 우리가 봐서 이게 풀은 사실은 뭐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들어가서 녹색이 들어가서 하얗게 이런 젖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매일 그것도 나오잖아요. 이게 우주의 신비고 정말 창조의 신비고, 누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계란도 나오는데 도대체 그 계란 그 껍데기는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그냥 하여튼 그게 나오잖아. 매일같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 건가. 이게 창조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제가 하나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책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누가 만들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죠? 그럼 온 우주공간도 마찬가지, 누가 만들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라 부르든 아니면 뭐 지적 설계자라 부르든 그건 뭐 개인의 자유겠지만 그것이 없이는 생겨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세계관의 핵심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공간,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걸 창조했다는 거.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그 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규범들에 대해서 다 계시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우주, 세상,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이런 창조 세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백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말로 성경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계시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거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알려고 하면은,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그렇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거를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규범과 하나님 자신과, 그렇죠, 도덕적인 모든 성품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3장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치관이 됐든 아니면 무엇이 됐든 확실하게 배워서 그 확실한 사실들 가운데 거해야 된다.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모든 성품, 윤리적인 모든 이 규범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은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단어로 산다. 단어. 그렇죠? 그 단어. 영어로 word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가 말을 하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입에서 나온 숨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제 사는 거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출애굽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어떤 백성도 갖고 있지 않던 십계명이라고 한 율법을 줘요. 우린 지금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법입니다. 법을 주세요. 그렇죠? 그럼 그 법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가 계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119편에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거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렇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거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여기 길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렇죠? 이런 모든 거, 이런 걸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묻고는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해야 된다.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렇죠. 11절에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습니다. 어느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장이거든요. 근데 그 시편 119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인간에 요구하는 윤리규범, 이런 윤리규범은 한 사람이나 아니면 한 교회나 한 민족이나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지켜야 되는 그와 같은 공통규범이라는 겁니다. 공통규범.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결국 하나님의 법 앞에 서야 되는 그와 같은 날이 온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뭘 이야기하나? 한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주인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분의 윤리와 도덕 법규,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모든 사람이 이 법을 따라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이제 세계관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은 신자나 불신자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교인이나 비교인이나 누구나 다 지켜야 될 그와 같은 법이라는 거예요. 또 이 법은 남녀노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태안에 들어있는 태아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면 아기가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 그 법을 누구에게까지 적용해야 되냐? 태중에 들어있는 태아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예요? 낙이 일주일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태에서 나오기 일주일 전까지는 얼마든지 잘라서 죽여도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사악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 그렇죠? 이거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허물어지면 마지막이 되는 거거든요. 허물어지면 마지막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때 동성애가 급식한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의 이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원래 세상은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악이 존재하지만 원래 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very good입니다. very good. 그냥 good이 아니라 very good 하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런 세상에는 뭐가 없었냐. 여기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땅에게도 이제 저주를 내리거든요. 가서 보니까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여러분, 여기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예, 이와 같이 가시가 돋아있는 이런 좋지 않은 그런 그 잡초금 맞습니다. 사실 이거 시적인 표현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고통과 악,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이 이제 흥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완벽한 그런 세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완벽한 세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일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과일만 따먹고 놀고 그냥 수영하고 이게 아니고, 가서 보시면 2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잡을 준 거예요. 일을 줬어요. 어떤 일을 줬어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준 게 아니야. 1장 28절에는 엄청난 임무를 줍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은 그 임무, 일, 이게 엄청난 걸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 자체는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세상을 바꾸고 뭐 예를 들어 집을 짓고 뭐 이렇게 뭐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이
원래 그것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세상에서도.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무상복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 자체는 아예 성경에 초장부터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된다. 원래 세상은 선한 그런 세상이었지만 그 선한 세상에서도 사람은 할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정글에 가서 뭐 타잔처럼 뭐 이렇게 고릴라 이렇게 해서 놀다가 뭐 바나나 따먹고 뭐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야 될 그와 같은 책임, 다산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세상을 꾸리는 그런 일을 할 책임을 가지고 사람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된 거다. 자, 세계관의 네 번째 요소는 아담과 이후에 이제 타락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에는 도덕적으로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뭐 악을 행해라, 뭐 거짓말을 해라, 도둑질을 해라 하지 않아도 자연히 사람들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생겼냐? 아담과 이후의 타락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잣대를 볼 때 사람은 수태가 되면서부터 이미 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성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죄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가시켰어요. 전가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계좌로 넣는 거예요. 아,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예수님의 의도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가,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온 인류는 죄성이 있고 말 그대로 죄 가운데 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8절에서 19절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결론이 또 나오냐? 사람은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사람이 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사람에게서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말고, 그렇죠, 사람을 창조한 외부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절대적인 기준이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죄성이 있고 죄를 짓는 것 같은 경향이 있고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없다. 근데 지금 온 세상은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절대적인 게 어디 있냐. 그렇죠.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보기에 좋고 남에게 그렇게 피해 끼치지 않는 거면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요. 이것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죄를 가지고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악한 존재라기보단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다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적인 지향, 아,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 꼭 뭐 남자와 여자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판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상대적인 세계관이에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지. 무슨 절대적인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사람은 선하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선하다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다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예, 그 이후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근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100% 나쁜 것만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선한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담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원래 선한데 이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환경이 나쁘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부모, 교육 환경, 그렇죠. 주변에 사는 그 주거 환경,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든 배경, 이게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남 탓하는 겁니다. 이게 좌익의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항상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문제가 있다고 남 탓을 하는, 이게 지금 세상에 파급이 되고 있는 이런 마귀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람의 범죄, 죄는 사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 어떤 사람이 강간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그게 원래 이 사람은 착한데 주변에 이 주변 사회가 나빠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렇게 크게 징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거기 가서 보면 성경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역사를 가서 보면 어떤 일이 있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에 비해 커다란 악을 저지르려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정부가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제지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정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이 선하다고 믿는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악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대화로 평화롭게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그렇죠? 다정다감하게 평화롭게만 얘기해야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이 생각하는 게. 평화롭게만 얘기해야 된다. 세상의 사고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 정부가 필요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야 전쟁 이야기가. 그렇죠. 필요할 때는 전쟁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그 나치는 평화의 말을 통해서 정복이 된 게 아닙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사라졌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것도 무서운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을 통해서 그 악한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예요. 말로 해서 붕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게만 뭐 해야 된다고, 김정은이하고도 그렇게 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가 무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켜야만 그래야 그 악이 제거가 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잘 판단하는 게 지도자의 몫이고 또 국민의 몫이다. 왜? 국민이 그런 사람을 선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가 남았네요.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 자연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미치고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연계, 뭐 사자도 있고 상어도 있고 여러 채소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 자연계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그 자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3장에서 읽어준 것처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와 같이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그런 자연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요새 이제 폭풍이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 태풍보다 훨씬 강력한 허리케인이라는 게 있어요. 허리케인. 이게 오면 수많은 사람들 많은 피해를 입어요. 또 미국이 다 좋은 땅 같죠. 여러분 중부 내륙에 가면 여러분이 한 번도, 저와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토네이도가 옵니다.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오면 그냥 집이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이게 자연재해.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의 자연계는 항상 선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구가 있으면 거기다 방파제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죠?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이렇게 농장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내가 블루베리 이런 걸 뭐 만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잡초 때문에 죽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잡초. 그렇게 잡초가 잘 자라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예,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이와 같은 그 성경관 아니면 세계관에서는 어떤 요소가 있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이런 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거의 이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극도의 환경주의자들이 있어요. 절대 환경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요만큼도. 그러니까 도롱뇽 하나 때문에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날아가고 그래도 도롱뇽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도롱뇽을. 이와 같은 극도의 환경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4대강 보호 설치했다고 그냥 뭐 트집을 잡고 다 해체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는데 농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해체를 못하고 있어요. 해체를 지금 해서 하려고 하면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어떻게 폭파해야 되고 뭐 지금 해야 되는데 다음 정권에 잘못하면은 다 잡혀간다 이래갖고 그거 설계를 해서 폭파하는 그 작업 하려고 들어오는 용역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폭파를 못해요. 또 폭파를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세종시라든지 전라도에 있는 이와 같은 데서는 다 그렇죠. 거의 시의회에서 우린 반대한다. 예, 그렇게 지금 이게 결정이 돼서 폭발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럼 4대공 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제가 언젠가 이제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나라 이제 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더 그냥 그대로 지속이 되면 그냥 나라가 물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 현실에 지금 직면에 있는데, 아, 그래서 물 많이 마시고 있지 않냐. 여러분, 그런 물 말고,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 소도 키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물로 생각을, 소도 하나 키우려면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 이런 모든 것들 다 따지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물 문제 해결 안 하면은, 그러면 국가가 물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4대강 보호를 만들었고, 그 만든 이후에 무슨 여러분 물사태 났다는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 내용이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땅이라든지 환경 이런 거 모든 거를 개발하고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개발하고 이용을 해서 그래야 다산하고 번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밀림에 들어가서 살면 다산하고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하수도, 상수도, 그렇죠? 이런 모든 걸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뭐 다 해야 그래야 다산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환경, 땅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뭐 바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사용해야 될 그와 같은 의무가 우리에게 이제 놓여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되냐? 파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래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친환경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반드시 개발하고 이용을 해야만 되는 거다. 잠언 12장 10절에 가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짐승도 사랑한다 그랬어요. 짐승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짐승도 잘 좋아요, 여러분 지켜야 되고. 이 그루뎀은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도 포함하냐? 앞으로 다음 세대 사람, 올 다음 세대 사람들도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이용하되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자원을 잘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 핵심이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원래 선한 일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지 도롱령이 어쩌고 해갖고 뭐 그렇게 돈을 날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은 그 일이 결국은 다 자본주의 때문에 생기는 거다 해서 자본주의를 미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한다고 하고 극단적 환경하는 사람 다 사회주의자 아니면 공산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많이 살고 번성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되 파괴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걸 동원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을 사용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걸 가지고 자연을 개발하고 극복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게 그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의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안에 들어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 분석하고 다산하면 어떻게 돼? 좋은 문명이 형성이 돼야지 문명이 좋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사람이 번성하고 다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이 오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지혜롭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 의무다. 선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루뎀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최악의 상태에서 가장 나쁜 상태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어느 한 분이 이야기하다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서울의 풍경이 어땠는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돈을 이제 해서 이런 거 정비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82%? 그 사용하는 그 돈의 82%를 서울 시내에 있는 똥을 치우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저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시내가 그냥 완전히 똥 사는 데요. 그냥 가는 데마다 다 너무 똥이 많아갖고 일본 사람이가 누구 들어와서 어떻게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대한민국의 그 수도 서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100년 동안에.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렇게 기독교 문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개화가 돼서 이렇게 돼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다산하고 지금 번성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안 하고 환경 개발하지 말라고 하면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로 똥 치우고 하던 그 시대로.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지금 우리 화장실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30년, 40년 전에만 해도 화장실 정말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좋은 그 화장실 가진데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가는 데마다 다 무료로 열려 있고 이렇게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개화가 되고 말 그대로 다산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이 땅에 있었는가 참 정말 우리 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된 나라는 조선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헬조선입니다. 그게 조선 왕조는 사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 악한 그런 왕조더라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개화를 시켜갖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난 70년간 우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다산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을 다 같이 힘을 합쳐갖고 자원을 개발하고 그렇죠 살 수 있는 것 같은 땅을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난을 극복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그런데 무슨 어떻게 다산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원을. 이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셰일가스, 저 땅속에 묻혀있는, 그렇죠. 이거를 지금도 개발해서 200년, 300년 앞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부강한 그런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제패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고, 우리나라 4대강 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우리나라 원전은 제가 이제 뭐 발전하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니까, 또 제 제자가 미국의 가장 유명한 퍼듀 대학, 여기 이제 원자력과를 다니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아시죠? 가장 원자력 발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책임연구원으로 하다가 들어와서, 야, 우리나라 그 원전 실전이 좀 어떠냐, 우리나라 이게 그러니까 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게 탑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원자로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수동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그 원전 그 시스템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다. 미국도 당해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것도 잘 개발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자원도 없는데 지금 태양광을 한다 그러면 전기요금의 3배, 4배를 내야 돼요. 지금 있는 거에. 이거에다가 온 국토가 태양광 한다 그러고 그걸 설치해 놓으면 그러면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얼마 지나면 그게 땅이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원자력도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잘 안전하게 사용을 하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막 전혀 보존하지 않고 그냥 막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이렇게 개발하는 거 말 그대로 난개발이라 그러죠. 이런 것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모든 걸 잘 계획을 하고 10년, 20년,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물 부족이라든지 에너지 부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잘 해서 계획을 세워갖고 그래서 정말 100년 되게 이걸 가지고 국가가 이런 모든 것들 다리도 짓고 그렇죠? 도로도 놓고 비행장도 짓고 이렇게 이런 모든 거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무조건 반대하고 하는 거는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부를 우리가 잘 만들고 그 정부가 좋은 것들을 잘 계획을 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정부를 주신 목적이고 그렇게 될 때 저나 여러분 그 정부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다.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